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times 빈도부사죠. 그냥 문장 전체 수식해주는 부사예요. 자, 가끔씩. 자, all 여기서는 what이랑 대시 있는데 that, one, can, do까지 전체 절이 주어가 돼서 all 뒤에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자, 한번 all that one can do. So all that이 하나로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one can do까지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all이 의문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all, 써놨네. 자, all, 저, 다시 주어, 동사 구조 이렇게 씁니다. all that one can do까지.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구조와 마찬가지로 의주동 전체 절이 그냥 주어로 쓰였어요. 자, 주어로 쓰였는데, 자, in 전체 절이 명사 썼죠. helping others까지 삽입절이고, 자, 절이 주어니까 우리 단수 취급해서 is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all that. 자, 그러면 모든 것인데 한 사람이, 그래서 뭐 일반 주어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자, is listening and talking with him. 그래서 지금 동명사 ing, ing가 지금 동격의 보호로 쓰인 거죠. 자, 듣고 말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자, it may seem like a small gift까지. 자, it은 듣고 말하기. 그래서 동명사가 지금 주어로 했으니까 it을 잡아요. 여기 두 개 하나를 행동을 하나로 잡습니다. 여기 단수예요. 자, 듣고 말해주는 것은 자, seem like 뭐뭐와 같지만 자, like 전치사 때문에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작은 gift, 선물처럼 보이지만 자, 그러나 to 누구에게 전치사 줘에도 자, someone, 누군가인데 자, who just need to talk. 자, 여기서 주어의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온 거죠. 자, who's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서 얘는 안 돼요, 얘는. who's 뒤에는 항상 명사가 들어가죠. 자, 어떤 사람? who just need to talk. 단지 말을 원하는 사람에게 까지 끊어주시고요. 자, 너는 아마도 be, 된다는 뜻이에요. 자, the only outlet이 돼. 비동사 뒤에 명사 썼죠, 지금 요번에. 유일한 출구. 자, 원래 밖으로 나가니까요. 자, at times는 sometimes의 뜻이요. 가끔씩이란 뜻이요. 자, when, 언제? 너가 really want to help someone. 자, 너가 정말 원할 때 누군가를 돕기를. 그리고 you feel like, 너가 뭐, 뭐처럼 느껴질 때. 자, 너의 efforts, 노력. 자, 너의 노력이 falling upon deaf ear. 그러면은, 귀머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라는 뜻이에요. 자, 귀머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아무리 말해서 소용없는 것 같을 때, 자, 너는 have to keep in mind 동사 원형 명심해야만 한다. 자, 대접속사. 자, even if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he isn't willing to accept what you say까지. 자, 그가 자 not willing to죠. 그러면은 기꺼이 들으려 아유 뭐겠다. 기꺼이 들으려고 얘가 좀 못 알아요. 기꺼이 들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what you say까지 전체가 목적어죠. 의주동 무언가 너가 말하는 것을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또 자, he will truly 삽입절 자, he will appreciate 할 것이다. 정말로 부사가 또 appreciate 수식 감사 할 것이다. 정말로 자, 이는 롱런이에요. 장기간 봤을 때 지금 내가 말할 때 주식이 센 까네 하지만 10년 후에 와서 갑자기 소주 차들 선물 들고 와서 그때 정말 고마웠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자, there is 즉 자, 즉 자, little bit of your words. 자, 조금이에요. 조금인데 너의 말에 조금이 자, may be sinking. may 조동사 동사 원형 be sinking. sinking은 가라앉다. 그럼 너의 말에 조금이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라앉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서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메인의 뜻으로 조금은 남아있어. 자, in까지 써야 돼요. sinking in above 여기. 자, 그리고 it은 아까 bit이죠. a bit 여기. 자, a bit of world가 말 조금이. 자, will just take time. take는 시간이 걸린다. 자, for him.
자, 그에게 이승에서 가족으로 썼네요. 여기 이 볼토로 썼네요. 또 예.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전처럼 서임이상해줘 그가 목적격으로 쓰시고요. 투진주어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자, 그가 투가 진주어로 썼죠. 아까 if for to 구조로 썼죠. if 가주어 의미상해줘 진주어 구조로. 자, to digest 소화시키는데 소화. 자, 소화한다는 말을 의역했고 그래서 직역했고 의역하자면은 우리가 이해라는 뜻이에요. 자, what you are saying 또 의주동이죠. 무언가 너가 말하는 것을.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어순이 의주동 간접형 문어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네가 지금 무슨 뭔가 사람이 말만 해주고 듣기만 해줘도 이게 큰 선물인데 그때 당장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봤을 때 이 사람이 너의 말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요약이었죠.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의 힘은 멀리 볼 때 긍정적이다.